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길 진리 생명,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밝히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또 우리들에게 양의 문과 참된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주님은 우리 삶의 구원이실 뿐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셔서 우리로 그 가지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 약함을 담았으나 그러나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또 하나님을 우리가 대신하고 나타내고 또 찬양하고 증거하는 존재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죄라고 생각했지만 연약함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유한함이 그 운명이 죄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바로 그와 같은 짧은 시간, 그 당시로는 대략 33년 가까운 시간이라고 하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유한한 생명이 죄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유한함과 수명 때문에 슬퍼하거나 비통해 하진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때로 먼저 떠나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형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삶과 전성기와 또 온전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이 하신 일과 어린 양의 신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룬 일들을,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새기고 또 전하고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두고 그 제자 공동체는 굉장히 당혹감과 또 두려움과 근심에 쌓였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럴 이유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의 앞에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당하는, 마가복음이 그리고 있듯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등을 돌리는 듯한 그 두려움이 예수님에게 있었고 또 그 따르던 제자 중에서 그를 배신하고 부인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칫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제일 필요로 할 때 가까운 제자 두 명이 그를 버렸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베드로와 유다가 저지른 실패의 씨앗, 우리 안에도 언제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아, 치명적인 배신과 부정.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유다의 죄와 베드로의 죄로 대변되는 우리 모든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빚을 갚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우리가 암송했지만 이어지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릇 행하에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배신과 부인의 죄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마 반쪽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진리가 되십니다. 그분의 진리 안에는 길과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씀의 연관성이 무엇인지가 항상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배우면서 제일 먼저 너무나 아름답게 다가온 문장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헬라어에서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그런데 길이다. 정관사가 붙어있죠. 그래서 헤 호도스 카이 헤 알레테야 카이 헤 조에. 가장 아름다운 문장, 이거 제일 쉽게 제일 먼저 암송한 문장인데 그런데 이 말의 연관성이 무엇인지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의 원리가 제 안에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와 성품과 그리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 예수님 안에는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란 생각이나 머릿속에 있는 어떤 교리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냐 물어보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머리를 짜내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뭔가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지 말고요. 뭘 보입니까? 부부관계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어제 싸우고 그 전날 싸웠는데 그럼 우리 부부관계는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있죠. 우리의 세월이죠. 예, 아픔과 같은, 진통과 같은, 해산과 같은, 그리고 병상에 잠 못 이루는 밤과 같은 그 안에 우리는 이미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고 부부입니다. 그런 걸 뭘 말로 해야 하나? 그렇죠? 예,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여기에서 다시 서푼짜리 논리로 그것을 변증을 해요? 아니죠. 그 주님은 내 안에 계세요. 나의 메모리이고 나의 제2의 출생이고 내가 사는 이유이고 걸어가야 될 삶의 목적지이고 그리고 이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생명의 알갱이처럼 내 안에 계셔. 나는 주님과 같은 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과 같은 감격을 내게 준 적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게 잘해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반에서 물었어요. 누가 여러분을 잘해줍니까? 누가요? 회사 동료입니까? 고등학교 동창입니까? 나그네로 디아스포라에서 살면서 제일 친하게 지낸 사람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오해를 풀어주고 여러분의 이름을 대신해주고 여러분을 자신보다 더 위해줍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남편도 아내도 때로는 야속하고 자식도 가슴에 멍에처럼 품고 있을 뿐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았죠.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해명되지 않는 삶의 모든 수수께끼들을 주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서 풀어주시고 지성소에서 그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내게 기쁨의 이유를 주십니다. 주님 같은 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유학할 때 이상한 질문을 항상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공부는 별로 안 하고 남의 전공하는 거 이상한 질문들을 하나 찾아가지고 당신 혹시 이거 알아요? 물어보는 그 대답을 못하면 너무 통쾌해하는 거죠. 저에게도 왔어요. 아, 목사님은 성경과 기독교를 잘 아시니까. 그래서 잘 몰라요. 저는 제가 아는 것만 알아요. 그런 거죠. 그랬더니 뭐 중세 기독교 교부들의 뭐에서 해가지고 뭐 물어보면서 이걸 아냐는 거예요. 내가 망설임 없이 모른다고 그랬죠. 그거 외에도 모르는 거 너무 많은데 당연히 모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인데도 뭘 좀 덜어 아시는군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대신에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한참 설명을 해요. 근데 잘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어려운 거 참 많이 알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서 그 주님을 담을 수는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생명 속에 담기십니다. 씨앗이 무엇을 담았느냐고요? 예, 그 열매의 모습을 담았죠. 그 DNA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보니까 열매를 알겠고 열매를 보니까 뿌리를 알겠습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그의 삶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 길이라는 것은 말이죠. 예,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정하고 발이 움직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은 그 마음과 발걸음과의 시차가 없고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가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이미 마음은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생각과 자아가 필요 없다. 생각은요 마음이 결정되기 전에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미 마음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미 우리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결정적인 것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마음의 결정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같이 의논하고 이는 성령과 우리의 결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주님의 결정이고 이미 우리 안에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진리란 없는 거예요. 매번 상대적이고 매번 흔들립니다. 이럴까 저럴까. 그래서 우리는 간증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세계를 구원한 다음에 간증할게요. 아니죠. 간증부터 하는 것입니다.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결정이 내려지니까 길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그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니까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생명을 담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대열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는 너무 쉽습니다. 예. 내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죽어있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을 우리는 금방 구별해서 압니다. 예. 기도에 속한 형식들을 무수히 쏟아내지만 그러나 뭔가 죽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요. 내가 기도하고도 내가 알고 여러분이 알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분명히 압니다. 네. 누군가가 뭔가
옳은 얘기, 형식적인 얘기를 계속 늘어놓고 있지만 거기에 살아있는 것이 없다는 걸 우리는 금방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늘 살아있었습니다. 늘 살아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생명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이식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진리는 내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성육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백과사전이라 진리다. 나는 늘 옳기 때문에 진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그분이, 진리는 인격이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도 진리이신 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삽니다. 내 삶의 길은 때로는 비틀거리고 그리고 아주 흔적이 잘 남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타내고 실천하는 것보다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은 억만배나 더 크신 거예요. 이를 신뢰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계십니다. 나도 주님 닮은 열매를 분명히 맺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노라. 그리고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시킨 모든 사단과 정죄와 우리를 자신없게 만드는 그 죄의 고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부정하십시오.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